성흥공원 화장실 및 석굴암 등산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례집 발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2015년 전직원 친절 교육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15기 1주년 기념 바닥돌 축복식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등산객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운공원 화장실과 석굴암 등산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례집 발간 기념 행사가 지난 21일 에너지판 커피빈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1일 한우리홀에서 2015년 전직원 친절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날 교육은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직원의 친절 마인드를 높이고 부드러운 조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15기 1주년 기념 바닥돌 축복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광화문 북측 광장에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15기념 바닥돌이 설치됐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함께하는 제4기 이화종로 여성아카데미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리더십, 자기개발, 건강, 사회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군의 20세 이상 성인 여성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로구는 오는 9월 찾아가는 기억충전소를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쉬운 보건소와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군은 고위험군군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치매 발병률 감소에 힘쓸 예정입니다. 종로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